전 안 돌아가요. 사무장님이 아무리 전화를 하셔도 전안 돌아간다니까요. 아, 돌아갈 거였어. 왜 진작에 돌아갔죠? 대표님 잘 계시죠? 안부 전해주세요. 회사 식구들한테도 안부 전해주시고요. 조만간 저 TV에 나오게 될 거라고요. 네, 수고하세요. 뭐야? 또 인형 뽑기 하러 간 건가? 아니, 죽었나? 메이야? 무슬이 주제에 어디 감히 추상전화에게 꼬리를 주느냐! 인형이 추상전화 다니는 길목에 물등이를 떨어뜨리고 물등이를 치운다는 명목하에 옷걸음을 풀어친 걸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여봐라, 저 계집애 줄이를 줄여라! 감사합니다. 지금 장희빈 하신 거예요? 네. 그 첩이 첩고를 못 보는 복잡한 심리를 표현해봤습니다. 예, 수고했어요. 나가보세요. 네. 아. 언제래, 언제래. 여기 닭껍질 튀김이랑 두부김치 파전 주세요. 아, 소주 하나, 맥주 하나요?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자리도 많은데 왜 여기 앉습니까? 변호사 준비한다면서 이 시간에 술이에요? 어떻게, 인형 뽑기는 실증 나셨나 봐요? 무슨 장희빈입니까? 감사합니다. 우리가 남인가요? 고시원 이웃사촌인데 어떻게? 소맥 한잔 말아드릴까요? 됐습니다. 근데 왜 변호사 되려고 하는 거예요? 말해봐요. 왜 변호사 되려고 하냐고요?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4항. 누구든지 체포 구속을 당할 때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사건 사고 많고 이해관계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의미 있는 일 아닙니까? 어떤 의미요? 변호사 윤리장전 1조.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적 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 근데 이런 거 다 의미 없어요. 변호사는 돈 주는 사람들 편이거든요. 기업이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를 쫓아내는 걸 아무 문제 없게 만들고, 초등학생을 살해한 재벌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말하고, 중학생과 성인이 잤는데 서로 사랑해서 합의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말하고, 어? 그런 일들을 주로 하죠. 이거 완전 명예훼손감인 거 알죠? 그런 변호사들만 봤나 봐요. 아님 변호사는 사기다 차였습니까? 솔직하게 말해봐요. 정말 기본적 인권과 사회 정의를 위해서 일하고 싶어서 일해요? 그것 때문에 이 고시촌에서 10년씩 썩고 있는 거 맞아요? 야!
처음 봤을 때부터 말하고 싶었는데 그쪽은 원래 주둥이가 그래요? 정미림이에요. 이제 서로 이름 좀 부릅시다. 아니잖아요. 그냥 성공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냥 월급쟁이 되기에 나 자신의 인생이 너무너무 구질구질한 거잖아요. 성공해서 여바른 듯이 돈도 많이 벌고 이쁘고 돈 많은 집 딸하고 결혼하고 자식 나오면 외국인 학교에 보내고 인당 몇십만 원씩 하는 오마카세 먹으면서 우아 떨다가 나중에 정계에 진출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니까 여동생이 뒷바라지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렇게 날 위해 고생한 가족들에게 나 돈 못 버는 인권 변호사 하겠다고 할 수 있겠어요? 아이씨! 네가 뭘 안다고 나 불대? 당신이야말로 주둥이가 원래 그래? 과했다면 미안해요. 나도 오늘은 기분이 좀 꿀꿀해서 맛있어요. 미안해요. 앉아요. 술이나 같이 마십시다. 됐어. 당신이나 처 마셔. 그 옷은 어디서 샀습니까? 아, 이거 동묘에서 샀습니다. 아, 그 설정에만 신경 쓰지 말고 연기에 더 신경 쓰세요. 좀비 분장만 하고 오면 답니까? 이러니까 개나 소나 다 연기하겠다고 오는 거 아니야. 준비가 돼야지, 준비가. 그래가지고 뭐 배우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내가 볼 때 정민이 씨 연기 소질 없어요. 네? 그냥 다른 일 하세요. 그게 정민임 씨 인생에 좋아요. 나가보세요. 배우 준비한다면서 관리 안 합니까? 뭐 근데 표정이 좀 안 좋아 보이네요. 뭐 오디션이라도 떨어졌어요? 네, 떨어졌어요. 아, 그러셨어요. 아, 근데 배우 왜 하려 그래요? 말해봐요. 왜 배우 하려 그러냐고요. 제 오랜 꿈이니까요. 아니 뭐 꿈은 아무 꿈이나 꾸면 되는가 봐요. 집에서 혼자 거울 보고 있으면 본인이 좀 이쁜 거 같죠?
집에 혼자 있기 아까워.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좀 이쁘다고 하고 남자들이 번호 좀 따니까. 그래, 내 인생 이대로 썩기 아깝다. 이참에 연예인 한번 돼보자 한 거예요? 어쨌거나 부푼 꿈을 안고 여기저기 오디션을 보러 다니는데 생각대로 되는 일은 없어. 알고 보니 나보다 잘나고 예쁜 사람들은 여의도에 충무로에 차고도 넘쳐. 그래서 열받고 속상해서 맨날 술인 거죠. 그쵸? 저는요, 연예인이 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진정한 연기자. 진정한 연기자가 되고 싶어서 노력하는 중인 거예요. 에이, 뭔 진정한 연기자는 무슨. 스타가 되고 싶은 거겠지. 화려한 드레스 입고 서서 사람들한테 주목받고 사랑받고 편당 몇십억씩 개런티 받고 CF 찍고 수백억대 빌딩 사서 재테크하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재벌남이라도 만나서 편하게 재벌집 며느리가 되거나 하다못해 의사 남편이라도 만나서. 거리가 여의치 않으면 뭐 의사 사모님이라도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수많은 연예인들이 악성 루머와 악성 댓글로 고통받는 거예요. 당신이 그들에 대해서 뭘 알아. 그 사람들도 다 나 같은 길 거치고 그 자리까지 오른 거예요.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에이, 됐어요. 무슨. 그럼 신림동에 왜 들어왔는데요? 아니, 배우 지망생이면은 여의도나 충무로 쪽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알았다. 요즘엔 연예인 지망생이 한 집 걸로 하나라던데. 아, 그래, 맞아. 이제 연예인도 고시가 된 거야. 야, 세상 말세다 말세야. 아니, 어떻게 연예인이 고시가 생기냐. 당신이 뭘 한다고 나불대. 내가 내 꿈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 줄 알아? 내가 지금 얼마나 죽을 힘으로 버티고 있는 줄 알아? 그리고 내가 오늘 어떤 취급을 받고 왔는지 알아?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죽고 싶은지 당신이 알아? 아니, 아 나는 저번에 그쪽이 나한테 먼저. 이봐, 이봐요, 이봐요, 저 차려봐요. 아 이모, 사람한테 술을 이렇게 많이 팔면 어떡해? 이봐요, 이봐요, 정신 차려 봐요. 이봐, 아, 술. 아니 술을 왜 이렇게 많이 먹어? 이봐 일어나. 아니, 아 이러면 안 돼. 아 일어나, 일어나라고. 아, 전지현도 아니고 송혜교도 아니고 정미림. 아 정신 좀 차려봐요 좀. 왜 아니야. 자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아니야. 제발. 야. 알았어. 내가 빨리 갈게. 제발 조금만. 와.